예. 네, 앞으로 직접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보시겠습니다. 예. 아, 일단 이제 가정에서 근감소증을 그 가늠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허벅지 둘레를 측정하는 것과 장단지 둘레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허벅지 둘레를 측정하는 장소를 알려드릴 건데, 위치를 알려드릴 건데요. 이 엉덩이살하고 허벅지가 만나서 이렇게 주름지는 곳이 있습니다. 탁 얹혀 있다고 성마살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허벅지에서 가장 두터운 부위거든요. 그래서 요 이 성마살 있는 요 부위 둘레를 재는 네. 것입니다. 줄자를 재어서 가지고요. 남자들은 60cm. 여자들은 57cm 이상이 되면 이 심장 질환의 안전지대라고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60cm. 그렇지만 남녀 공용 55cm 이상 되도록 유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장단지 재는 방법인데요. 네. 이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으로 오링을 만듭니다. 만드셔 가지고요. 장단지의 가장 굵은 부분에다 이렇게 대 주시면 됩니다. 대 주셔 가지고요. 예, 둘레를 재는 방법인데 이게 이제 그 오링보다 크다. 적절히 맞다, 아니면 적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셔가지고요. 크다, 그런 건강한 상태시고요. 아~ 적절하게 맞다, 그러면 근감소증 위험이 2.4배. 작다, 그러면 근감소증 위험이 6.6배까지 높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한때 어렸을 때는 다리가 가늘수록 이게 미의 기준인 줄 안 적도 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정말 이 근육을 계속 챙기는 거, 다리 굵기를 챙기는 게 건강의 상징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짬짬이 근육 운동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한번 배워볼까요? 네, 하체 근력 운동법인데요. 자기 체중을 이용한 스쿼트 방법입니다. 일단 이제 의자에 이렇게 다리, 어깨 높이만큼 다리를 벌리고 앉으셔가지고요. 손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모으시거나 아니면 양쪽 어깨 위에 이렇게 얹으신 다음에요. 숨을 들이쉬고 그다음에 이제 힘차게 일어서시는 겁니다. 이렇게 일어서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앉는 겁니다. 이렇게 앉으셔가지고요. 네, 철퍼덕 앉으시면 안 되고요. 네, 끝까지 닿을 때쯤에서 다시 숨을 들이쉬시면서 서시고요. 그다음에 또 천천히 내쉬시면서 앉으시면 됩니다. 이것을 10에서 15회 정도 반복을 하시고요. 30초에서 1분 동안 쉰 다음에 다시 10에서 15회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네. 예, 여기까지 배우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근육 감소가 단순히 노화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치매, 심혈관 질환, 사망률까지 쑥 높인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근육 저축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노후 대비라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0시 24분 지나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 보내주시는 질문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게 들어와 있나. 9분에 우리 레가토님께서 주셨어요. 살 빼면 무릎에 도움된다고 해서 간헐적 단식으로 저녁을 5시에 먹어서 5kg을 감량했는데요. 와. 무릎 수술을 하고 검사를 하니 빈혈 수치가 낮아져서 어지러워졌습니다. 건강할 때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요거 주의점은 우리 오 교수님께서 좀 주실까요? 예. 예, 간헐적 단식을 하는데 골고루 안 먹었기 때문에 빈혈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어느 특정 음식, 철분 같은 걸 많이 못 드신 거죠. 그래서 골고루 드시면서 조심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예. 네. 네, 또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10시 22분에 킨님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예요. 허벅지 운동 꾸준히 하는데 근육이 잘 붙지가 않아요. 그래. 근육을 좀 쑥쑥 올리는 음식 좀 알려주세요. 아유. 이거 박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저도 좀 알려주세요. 저게요, 근육이라는 게 그 하는 순간은 딱 근력이 붙어요. 그래서 펌핑이라 그러죠, 그렇죠? 네. 딱딱해지죠. 근데 안 쓰면 금방 좀 떨어져요. 그리고 근력 운동을 한 다음에 1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근육을 만드는 성분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게 류이신이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이제 필수 아미노산인데요. 어디에 있느냐면 연예인들이 이제 보통 살 뺄 때 먹는 닭가슴살이나 우유나 등등 이 어떤 육류 이런 것들에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그 근력 운동 한 후에 먹는 거 하나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식사를 굶게 되면 당분이 부족하면 단백질을 깼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배가 안 고프면 식사를 안 하시는 때가 있는데 배가 안 고파도 시간에 맞춰서 꼭 밥류를 드셔야 하는 게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잘 지키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운동도 중요하지만